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8구의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펑주들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주들이 계속적으로 미끄러지면서 뉴욕의 3대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파란불을 켠 것은 뉴욕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증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주요국들의 증시가 현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빠르게 안전자산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요?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영지수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티비.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2100선이 상한선인 걸까요? 19일자 2100선을 터치한 이후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장은 더욱더 하락세가 큰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20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센데요.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 연속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 출발부터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장중에는 2%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6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나홀로 5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에서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업종은 유통주라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나스닥은 현물 지수와 같이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6,700선을 크게 이탈했는데요. 현재는 0.13% 오르고 있습니다. 6,54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0.09%대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2,64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96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96.83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0.03%대 소폭 밀리고 있고요. 1,220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유가는 한 번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지지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글로벌 코너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장의 하락이 중국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장 상해 종합 지수는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2%가 넘는 폭락이었고요. 2,645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2%가 넘는 하락이었는데요. 26,000선을 내주면서 25,840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먼저 화면으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망명 제한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한 달간 미국 전역 어느 곳에서든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받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이란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유가 방향성 체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 법원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망명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동을 건 판사가 또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했던 분이라서 주목을 더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던 판사였다는 점, 이것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게 계속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사가 말을 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이었죠.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기 원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국경에 있는 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이 포고령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명령이 나온 겁니다. 이 법원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를 보시면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포고령이 불법이라면서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 이 미국 시민자유연맹을 뜻하는 ACLU, 그리고 남부 빈곤 법률센터 등의 여러 인권단체가 소송을 낸 데 따른 건데요. 이번 소송을 맡은 건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이 존 타이거 판사입니다. 이 존 타이거 판사는 포고령이 법에 좀 어긋난다라고 밝히면서 참고로 타이거 판사는 2012년 버락 오바마가 지명했던 인물이죠. 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은요. 1965년이죠. 제정된 현행 이민 국적법에는요.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은 어떤 경로로도 들어왔든 누구나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된 입국 장소로 들어오지 않고 불법으로 들어왔어도 이게 상관없 이러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망명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민자 제한 문제가 대통령의 이 광범위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지금 행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민법 자체를 새로 쓸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법원 명령의 범위는 미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계속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망명 신청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 명령은요. 영구적인 명령은 아닌 단지 지금 임시 명령일 뿐인데요. 이 한 달 동안만 효력이 있고요. 이 담당 판사는 12월 19일로 예정된 심리에서 이 양측의 좀 의견을 듣고 이를 어떻게 할지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포고령을 내린 것은 중남미에서 오고 있는 캐러밴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법원의 판결을 행정부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아직 좀 특별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도 아직 그러한 관련 글이 조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포고령을 내린 게 중남미에서 오고 있는 캐러밴과 연관이 있는 건 사실상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캐러밴이란 이게 원래 대상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이 캐러밴은 이제 물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가난과 이런 걸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인데 지금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에서 이제 폭력과 가난을 피해서 수천 명이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캐러밴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이제 미국의 침범을 하려 한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 캐러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지금 수천 명의 병력을 파견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캐러밴은 서부 캘리포니아하고 멕시코 국경 도시인 티우아나에 이미 3천 명이 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방도를 좀 찾고 있는데 티우아나시 당국은 이 그 숫자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지금 1만 명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 티우아나시에서도 이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요. 캐러밴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 티우아나에서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 시위자들이 캐러밴이 불법으로 멕시코에 들어왔다고 이제 돌아가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위자들을 인종차별주의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가 잘못이 된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처럼 지금 미국 남부 멕시코 쪽에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 대략 지난 9월 30일이 끝난 2018년 세계 연도의 경우에요. 9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2014년 이래 4배 이상 늘면서 현재 지금 75만 건이 이민법원에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 미국은 지난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이 16년 기간 동안 한 해 평균 2만 7천 명의 외국인이 망명을 허용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소송이 아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일부 지금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이민 관련 행정 명령을 내릴 때도 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이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번 포고령의 근거와 조금 같은 겁니다. 지난해 행정 명령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연방 대법원에 가서 합헌 결정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관련 법원에서도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이런 관심을 좀 끌고 있고요. 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합류한 상황이죠. 이 중간 선거에서 다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행정부에 좀 유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즉 공화당 대 민주당 성향이 이 대법관의 비율이 5대 4로 이 지금 공화당 측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국가들의 외교장관들의 이란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관련 소식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난 5일에 시행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촉각을 세우던 유럽이요. 보름 만에 방향을 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여태 지금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향방을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었었는데 미국 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거죠. 유럽연합이 폭탄 테러와 관련된 지금 이란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제재 결정을 좀 지지하면서 이 앞으로 대이란 제재가 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전장 0.5% 소폭 상승을 하면서 56.76달러에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19일이었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 이사회 회의에 앞서서 이 덴마크와 프랑스 외교장관은 각국에서 적발된 이란인 테러 미수 사건을 보고하고요. 이란 제재의 필요성을 좀 피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파리 인근에서 열린 이란 반정부 인사들의 행렬에 폭탄 공격을 하려다가 이 미수에 그친 2인의 배우도 지금 이란 정부가 있다고 판단 하고 있고요. 또 이들과 관련해서 지금 이란 정보부에서 제재를 발동했고 이 덴마크 측 또한 지금 10월 자국의 영토에서 벌어진 이란인 암살 시도에 대해서 EU에 대해서 이제 공동 대응을 좀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금 19일 자국 국영방송에서 생중계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마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유를 수출할 것이고 미국의 계획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요. 이게 사실 좀 이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전술식이 좀 의문이 들고 있는 건 좀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란과 핵합의를 체결했던 이 나머지 당사국이었던 이 프랑스, EU가 이제 미국 측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가 아무래도 유가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사실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우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거의 유가가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가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우선 유럽의 이란 제재 강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소폭 상승한 만큼 시장에서는 EU가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 좀 동참할 가능성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이란이 과연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회피 수단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인 살해 지시 의혹이 있는 이 사우디 왕세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고 무기 판매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지금 사우디 왕세자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 앞으로 이제 이러한 관계를 좀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건데 물론 카슈쿠지가 이제
조금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 내에서 살해된 것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다라고 하면서 이 사우디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동맹국가고 이 수십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취소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만 좀 혜택이 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현재 지금 중국과 러시아 하고도 지금 무역 전쟁 등과 좀 미국과 지금 좀 마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 지금 이란 정부는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지금 이 자국과 무관하다, 이란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EU가 이란의 무역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에 지금 이란 핵 협정, 즉 이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을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석유 수출국 기구를 뜻하는 OPEC과 지금 러시아 등의 비오펙 산유국들은 내달 6일에 열리는 회의에서요. 이 글로벌적으로 공급과잉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감산에 나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여전히 유가를 좀 압박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금 만만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지금 두 가지의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지금 내달 6일 열리는 OPEC 감산 합의까지 좀 확인한 후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옳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이 다음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 관계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쳐서 매매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 좀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나스닥하고요. 크루드 오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나스닥부터 보실게요. 지금 나스닥 보시면 기술주죠. 기술주 팡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이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요 지지라인 중에 하나인 6,500포인트를 지금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6% 가까이 빠진 모습 보이면서 해외 선물의 경우에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중에는 6,450포인트까지 깨졌고요. 일단 기술주에서 애플이 부진하면서 4.6%나 밀리고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을 거의 반독점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6,500포인트까지는 좀 지켰지만 이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재차 6,435포인트 지지라인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전제로 좀 트레이딩에 임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600포인트가 회복되어서 안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매수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어서 크레드 오일 보실게요. 현재 지금 크레드 오일 보시면요. 추가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월요일에 중장기뷰로 매수 단기로는 매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라인 53.40에서 정확하게 걸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가 저지른 카슈크지 죽음에 대해서 왕세자가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또한 변함없는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우디에 면죄부를 주면서 사우디가 미국 트럼프의 이 저유가에 호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감산 시도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유가가 급락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지수 추가 하락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유가가 지금 더욱더 밀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추가적인 저점인 52.15까지 밀린 가능성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기술적 반등 이후의 급락 상황에 좀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난 거래일에요. 57.3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번에도 최소 55.80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한 이 매수를 좀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 하락을 보고 계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600선을 주요 라인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쇼핑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를 끌어올린 데는 현재의 금융당국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별로 보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는데요. 오늘은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을 함께 전망을 해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전방적인 스마트폰 시장 부진 속 샤오미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데요. 중국 경기 침체 국면 속 샤오미가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샤오미의 독주가 주목받는 것과 더불어 몇년전 샤오미와 거리전기 회장이 맞붙었던 10억 위안 내기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10억 위안 내기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 먼저 전일장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좀 하락장이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벗어나지는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3대 지수 모두 이제 뭐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이제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중국만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무역 전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다가 뭐 또다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면서 또 하락을 하는 전반적으로 뚜렷이 추세가 있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뭐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중국 증시 2,700선 위쪽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뭐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뭐 2,700선을 내주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보기보다는 앵커님이 코멘트해 주신 것처럼 개별적인 종목 모멘텀을 보고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샤오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분기 실적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번 분기 좀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샤오미의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출이 508억 위안, 그러니까 한 8조 3천억 원, 매출이 8조 3천억 원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대비 무려 한 49%, 49.1%, 거의 50%가 가까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순이익은 29억 위안으로 17.3% 증가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샤오미가 이번 3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3분기 그 실적이 좋았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일단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가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의 뭔가 혁신이 딱히 지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특히나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주춤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시장에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받은 것은 상당히 좀, 놀랍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가에서 이제 고급형, 그리고, 중국 자체 내에서 보다 이제 해외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들을 좀 다각화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스마트폰 시장 열기가 2012년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한 7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성장세가 좀 꺾이는 상황에서 역주행이 상당히 좀그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품 공급 다각화에 이제 좀 공을 들였고, 거기에 이제 중고급형 스마트니까, 사실 샤오미가 우리나라에 먼저 알려진 거는 뭐 대륙의 실수 또는 이제 뭐 가성비 이러한 부분들로 어필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중고급형으로 가면서 상당히 높은 인기가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 관군제 같은 경우에 그 미믹스 3랑 그다음에 미8 그리고
미팔, 그 청춘판 같은 경우가 각각 뭐, 한 3,000에서 4,000위안, 그리고 2,000에서 3,000위안, 그리고 1,000에서 2,000위안 가격대의 스마트폰 매출을 각각 1위를 차지한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 ASP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매출도 지금 뭐 한 20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200억 위안이 넘는 그런 부분들로 100% 이상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그 라인업을 다양화시키면서 어필을 하고 있고,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30%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한 업계 2위에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상당히 샤오미가 사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같이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샤오미는요 보조 배터리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현재는 AI나 또 IoT에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는 좀 동향이 어떨까요? 네, 일단은 샤오미에서도 전반적으로 밝힌 게 그냥 스마트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태계 구축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밴드나 아니면은 샤오미 뭐 그 공기청정기 뭐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플로 연동이 다 되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랑 LG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이랑 LG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어필을 하려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연동을 하는데 이게 사실 직관적이고 상당히 사용하기 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샤오미가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IoT 쪽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매출이 89.8% 거의 9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샤오미의 스마트 TV 쪽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98.5%가 증가되면서 올해 이제 한 520만 대를 넘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월별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10월 달에 100만 대를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도 이 월별 지금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이제 진출을 해서 스마트 TV 쪽에 그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왕좌를 차지했다라고는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는 세계 시장에 이제 스마트 에어컨도 이제 좀 선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전을 일단 먼저 뿌리고 거기에 이제 IoT 플랫폼 부분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IoT 스마트 기기를 이제 보유한 고객 수 같은 경우에도 198만 명에 이르면서 상당히 좀, 수치적으로나 아니면은 시장 진입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대회 쪽에서도 이제 샤오미 스마트폰 AI 개방 플랫폼이 이제 세계 인터넷 우수 과학 기술에 이제 뭐 포함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이 AI 쪽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사업 그 시너지 그리고 역량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샤오미와 거리 전기의 10억 위안 매출 경쟁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샤오미가 이제 실적을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2014년도에 내기를 했었던 게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놓으면은 그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 2014년도에 그 국가 인터넷 정보 사무실 주최에서 이제 한 말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레이준 회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전기 회장이랑 중국 경쟁 시장 측에서 샤오미 매출이 이제 거리전기를 추월할 수도 있을지를 놓고 1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625억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뛰어넘으면
그 10억 위안을 이쪽에서 받는 거고 못 나오면은 뭐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내년 12월이 다가오면 그래서 이 매출이 항상 그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는 이제 그 12월 12일이 결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거래정기가 압도적으로 이제 이길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게 막상 좀 전에 뭐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19일 날 이제 샤오미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줬고 지금 그 수치 자체가 매출단이 상당히 비슷하게 올라오는 그리고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샤오미가 승기를 거머쥘 것이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샤오미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앞서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508억 위안 이런 부분들이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모두 합친 게 이제 중요한데 1305억 위안입니다. 1305억 위안이고 지금 거래 정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제 한 게 1486억 9,900만 위안인데 이게 이제 3분기까지 한 건데 4분기까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만 놓고 보면은 거래 정기가 한 180억 위안 정도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5년 새에 이제 격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줄은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매출 기준으로 거래 정기가 한 1,483억 위안이고 샤오미가 1,146억 위안이었는데 이거를 겨우 넘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상당히 빠르게 이제 줄여 낸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또 왜 이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냐면 앞서 이제 샤오미 코멘트 드릴 때 그 광군제 때 그 판매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난해 지난 11일 샤오미 광군제 날만 하루 매출이 52억 위안 하면서 물론 이제 거래 정기도 8억 위안을 기록을 했지만 52억이랑 8억 위안은 상당히 좀 갭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뭐 초미의 관심사. 뭐 처음에는 저게 과연 될까? 뭐 흥미거리이긴 했었지만 지금 뭐 샤오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면서 지금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이길 것이다라는 게 이제 뭐 중론으로 조금 잡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실질적으로 뭐 거리전기도 스마트폰에 진출을 했고 샤오미도 뭐 에어컨 같은 이제 가전에 진출을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이제 전투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교집합이 생기면서 더욱 이제 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났다라는 부분들. 사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중국이 그 뭐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경제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경제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정말 상당히 국내에서는 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대기업 총수 오너들이 한 천억 원을 놓고 내기를 한다? 그것만 가지고도 구설수가 될 수 있는데 중국은 일단은 그런 내기들이 성립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 부분 양 기업의 자극제가 되면서 서로의 이제 그 매출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좋은 부분들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뭐 가십거리 또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시작한 그런 부분들이었을 거라고 저도 예전에 이제 이 뉴스를 봤을 때 야 천억 원대의 내기 역시 중국이다 그리고 저걸 과연 뭐 할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내는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지급은 실질적으로 현금 지급은 안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뭐 사회적인 복지 차원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로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상당히 좀 뭐 재미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배울 점이 있는 그런 기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저희 앞선 이슈에서 보듯이 샤오미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이 샤오미를 좀 추천을 주셨는데 어제장에 지수는 많이 내리는데 8%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샤오미, 오늘 뭐 샤오미 특집일 정도로 샤오미 얘기만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일단은 뭐 정부 추천으로 샤오미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월요일날, 5%,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8%, 뭐, 한 양일에 합쳐서 한 거의 15%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는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률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샤오미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고 이제 조금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샤오미의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추가적으로 좀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요? 네, 오늘 이제 샤오미 이제 원칙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샤오미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매수가는 14.7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7.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13.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11월 9일날 추천과 말씀을 드렸었던 비아디, 이제 전기차랑 AI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이제 신성장 쪽에 대한 부분들을 기운 관련 이슈 다룰 때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한 50위안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55.400 위안 10% 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 전기차나 아니면은 특징적인 그 신성장 관련된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멘텀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쇼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SEC 측에서 코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500만 원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이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미국 SEC가 증권법 적용을 발표한 이후 그 사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SEC의 감시망에 걸린 업체는 어디이고 왜 이들은 SEC의 규제에 걸린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지난 7월 보물선 돈스코이오를 발견했다며 세간을 놀라게 한 신일그룹이 경찰 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 새로운 사업을 재개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번엔 금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재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EC가 ICO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요? 네, 이제 SEC가 사실 ICO권이 작년도 그리고 올해 건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내놓은 상태고요. 자, 16일 기준으로 ICO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증권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입장 밝히면서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당 기업들 피해 사례까지 같이 집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블록체인 기업 에어포스 그리고 파라곤 크립토 에셋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토큰랏 등등 지금 최근에 사고를 쳤던 기업들 중심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사고를 쳤는지에 대해서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 그리고 증권 자산 자문을 제공한 업체, 이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소 업체들까지도 위반한 사례들을 전부 다 가이드라인 제시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는지 자세하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에어포스랑 파라곤이었죠. 지금 올해 사실 제일 큰 건수가 하나였는데 2016년도에 유명해진 업체가 에어포스입니다.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는 파보드 대학을 모티브로 해서 해버대학 혁신연구소로서 출범한 관련 금융서비스 업체고요. 금융서비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선 누구나 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선 출발을 했는데
사실 SEC가 ICO의 입장을 드러낸 직후 10월 ICO를 통해서 약 1,500만 달러치의 토큰을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하버드의 이름을 내걸고선 출시하고 있는 ICO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SEC는 다오 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여기서 토큰 중에서도 특정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언급을 해줬는데 사실 지금 토큰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SEC는 그냥 이거를 증권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SEC 측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ICO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법 취급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SEC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출시는 허가는 하지만 대신에 증권거래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투자상품군으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어겼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유명했던 업체가 파라곤이었죠.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 산업에다가 블록체인을 접목시켜서 출시했던 업체고요. 사실 뭐 산업 분야 자체가 좀 불법적인 업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어폭스보다도 더 리스크가 컸던 업체입니다. 네, 지금 ICO 직후에 자금 조달 들어가면서 SEC 측에서 불법적인 산업 플랫폼 가지고 사업을 펼쳤다는 것만으로 이미 벌써 지금 불법적인 플랫폼으로 분류를 들어갔고요. 이때 1,200만 달러가량의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대마초 공급체인 개발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실상 환수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SEC 측에서. 그런데 이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SEC 측에서는 이 양측 에어폭스 그리고 파라곤 측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벌금 부과를 들어가고 이에 대한 징계 조치까지도 내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으로 1년간 정기적으로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 역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어폭스랑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보고서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업체들뿐만 아니라 신규 업체들까지도 지속적으로 ICO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SEC 측에서 증권 토큰에 대한 허가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산업 분야 자체도 굉장히 SEC 측에서 통제를 통해서 출시를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국에서는 앞으로는 ICO가 굉장히 좀 어렵고 앞으로 스위스나 외국 쪽으로 전부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ICO 법 관련 이외에도 현재 거래소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죠? 네, 지금 사실 ICO 업체들은 대부분 불법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좀 짚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SEC 측에서는 미등록 거래소 운영에 따라서 탈중앙화 거래소 DEX라고 하죠. 이더델타에 대해서 지목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한 불법 조치까지도 지정을 내놓은 상태고요. 사실 지금 SEC 측에서는 여기서 내놓은 이더델타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벌금을 묶은 상태입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에 대한 징계 그리고 거래소 안에서 운영하는 토큰 이런 플랫폼으로서 지금 이더델타에 대한 출시가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이더델타 자체가 거래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큰 거래다 보니까 이 거래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거래소가 사실 대외적으로 오픈을 했지만 대외적으로 오픈했지만 내부적으로 암호화폐를 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별도적인 토큰 발행에 대한 SEC의 허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더델타 건 안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캐치가 되고 나서 30만 달러에 가량 벌금 부과를 들어왔고요. 네, 이 벌금 부과 들어가고 나서부터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더델타 건에 대해서도 다오 보고서 발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캐치를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에서는 DEX 측에서 추가적으로 ICO를 계속적으로 한 최근에 10건가량 발행을 들어갔었는데 지금 DEX 측에서 발행한 10건가량에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불법이 캐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DEX에 대해서 미등록 거래에 대한 징계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이 보물섬 코인으로 불리던 신일그룹 코인이요. 현재 명칭을 변경한 후에 또 사업을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에 사실 돈스코이오 인양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돈스코이오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9월에 신일그룹 측에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들어갔었고 돈스코이오 건은 이제 뭐 150조가량의 황금이
다 묻혀 있는 인양손을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이 건을 인양을 하면은 150조가량의 황금을 본인들이 획득을 하고 이에 따라서 블록체인에 투자한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에 따른 순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시세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은연중에 흘려주면서 사실 차익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했었고요. 이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단계 판매 방식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시가 됐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좀 분류를 하자면은 여기 안에서는 추천인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다단계라기보다는 1단계 판매 형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이 형태로 본인들이 플랫폼 안에 추천인을 계속해서 입력하고 추천인 대상자들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로 계속해서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졌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 추천인 형태의 모집이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먼저 회원가입을 해놓고서 추천인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홍보하는 형태의 1단계 판매 형식의 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추천인 형태가 내부적으로 회계적으로 나누어진다면 다단계로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천인을 계속해서 선추천인 중심으로 수익 배분만 들어간다면 내부적으로 회계자료 안에서 다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내부적인 회계조사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트레저 코인이라는 명칭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많이 되니까 지금 본인들이 명칭을 신일그룹의 트레저 코인에서 지금 TSL 코인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 사실상 뭐 이니셜만 따서 재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신일그룹 자체 이름을 SL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SL 코인 프라이빗 세일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모집했던 금액이 약 88조 건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코인권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ICO를 빨아들였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ICO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백서 공개 그리고 사이트 오픈을 추가적으로 이니셜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의 신일그룹이 그대로 진행하는 사업체가 맞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일골드코인이라는 명칭에서 지금 SL 블록체인 그룹으로 바꾸면서 본인들이 거래소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함께 사업 분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트레저 코인이라는 명칭보다는 골드를 거래하는 골드 거래소를 중간에 끼면서 골드 거래소의 수익을 배분한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SL 골드 관련된 파트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드 관련된 파트가 있다라면 일단 의심을 해보고 SL 코인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SL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투자자들을 현혹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L 블록체인 그룹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시스템 기반으로 송금 가능한 TSL 코인을 내놓으면서 백서를 공개했었는데 사실 뭐 보물 코인을 의미합니다. 원래 앞에 T 자체가 트레저 한 다음에 뒤에 SL 신일 코인의 약자 트레저 SL 코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보물 관련된 파트에서 우리가 수익이 나면 이 수익에 대한 배분을 들어가겠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들어갔던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황금 한마디로 이제 골드에 대한 거래죠. 골드에 대한 거래소를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수익 배분을 들어가겠다. 아니 입장으로서 중간 거래에 대한 수익 배분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로고 자체는 뭐 황금색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을 좀 깊숙이 파서 보시자면은 지금 TSL 코인 자체는 국제 금거래소 아마도 그냥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금 0.2g의 가치에 해당하면서 현재 금 시세에 따라서 변동되고 그다음에 24시간 거래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백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TSL 총 발행량이 지금 99억 개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본인들이 내놓았던 백서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0.2g당 8,900원의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 자체는 88조에 이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순수하게 뭐 현금으로 개인들한테 빨아들인 금액이 아니라 지금 시세 자체를 본인들이 뻥튀기 시켜서 올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88조의 시가총액이 이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인 거래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재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록체인 거래소 안에서 금거래소 사업 진출한 후에 수익 배분이 추가적으로 이 해당 토큰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흥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보미,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현재 우리 국내 증시에서요 정유주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